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초대석 진행의 이혜라 기자입니다. 이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리고 상속 증여할 때, 또 증권 등을 거래할 때도 공통적으로 따라 붙는 게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요, 세금 주권자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세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인데요. 오늘은 한국세무사회의 구재희 회장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세무사회장 구재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듣기로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셔서 감기가 찾아올 틈도 없으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이제 7월 3일 날 이제 저희가 한국세무사회장에 취임을 해가지고요. 네.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제가 공약했던 내용들 또 그리고 우리 조세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그 정말 예열을 하고 이제 2024년도에 정말 비상하려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나 지역으로 많은 단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네. 모습을 보니까 하는 역할들이 세무사가 많기 때문에 네, 또 그렇습니다. 이런 전문화 또 분업화가 많이 잘 이루어져야 네. 되는 곳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국민생활과 이제 네. 기업 활동에 가장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 경영을 지원해주고. 또 세금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숫자도 예. 어렵고. 절세도 필요하고 어떤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경영 관리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회계와 세무 뭐 심지어는 이제 4대 보험 같은 그런 업무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경영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기업의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어떠한 부분을 위임을 받아서 세무 대리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 재무 진단이라든지 뭐 4대 보험 관련한 사무 대행 그리고 뭐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이런 네. 부분에서도 세무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 활동과 관련된 거는 모두 다 하신다 한다고 모두 보시면 다 되고 네. 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납세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뭐 정보를 제공해주고 신고나 신청, 청구 같은 걸 대리해주고 네. 하여튼 뭐 국민들이 절세를 하고 또 세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모든 역할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회장님을 뵙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세무사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네. 합니다. 얼마 전에 세무 플랫폼 검찰 고발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네. 어떤 네. 내용인가요? 예, 뭐 3.3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세무 플랫폼의 문제인데요. 3.3이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뭐 1,650만 네. 명이나 이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뭐 상장까지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무 플랫폼인데요. 세무 플랫폼이 이제 국세청에 이제 홈택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 이제 접속해서 세무 신고도 하고 환급 신청도 하고 하는데 개인이 예, 보통, 예.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뭐 잘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접근이 어렵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력도 또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특히 이제 3.3%라고 해서 근로자나 사업자도 아닌 그냥 그 뭐랄까요? 이제 인적 용역 소득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소득이 되게 작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소득 금액이 이게 과표가 0이 되는 거죠. 네, 세금 낼 게 네. 없는데 이미 원천징수한 게 있으니까 예.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세제의 미비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제 신고를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환급을 못 받아왔던 네.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국세청에서도 이제 계도도 하고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제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이제 간편 인증, 뭐 카카오 간편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바로 이제 국세청에 그 개인의 홈택스에 접속을 해가지고서 환급 신고를 이제 대행해 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들한테는 이제 환급받게 해주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자료나 이렇게 과세 정보, 개인의 아주 비밀스러운 네, 과세 정보를 전부 다 접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고라든지 환급 신고라든지 이런 행위까지 다 직접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세무사들이 하는 일인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리기업이 국세청의 그 과세정보에 접근해서 신고 행위까지 한 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던 거고 최근에 이제 그 검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불기소했던 것들에 대해서 검찰청에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 대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무 플랫폼들이 이런 행위를 하여금 뭐 개인의 납세 정보라든지 이런 비밀스러운 개인 정보에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값을 준다. 이런 부분도 그러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세금이라는 게 누구나 사실 많이 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많이 환급받고 싶고 또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국가 재정이나 손실납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들이 개인들의 이제 그 신고할 내용들을 면밀하게 그 확인을 해가지고 세법에 맞춰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최대 환급받게 해주겠다. 세금을 낼 세금들은 최소로 해주겠다. 그리고 뭐 아무런 불편도 없게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묻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불성실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성실 신고가 돼서 그럼 불이익받는 게 있나요? 국민 입장에서 이제 국민은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회성으로 하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고 사실 전문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신고는 맞춰서 뭐 환급을 받을 수 있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은 이건 잘못됐다 하고서 국세청에서 그분들한테 다시 조사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은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은 세무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명목 자체도 프로그램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했기 때문에 잘못됐든 잘했든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들이 다 가산세를 물게 되고 이제 국세행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으시고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올해 6월 달에 정부 장관급 정부기관인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한 1년 동안 그 소비자보호원의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엄밀하게 했습니다. 3.3이 과연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냐 그리고 세무대리를 직접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엄정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기소했는데 이미 6월 달에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3.3이라는 세무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한 결과 개인이 이제 간편인증으로 3.3의 환급을 받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바로 3.3에서 직접 국세청의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그 개인의 남의 소득자료죠. 개인의 소득자료를 다 열람하고 거기서 스크래핑을 이렇게 따오고 그다음에 환급 신고 행위까지 직접 한다는 것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확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기소 처분이랑 개인정보위에서 1년 동안 조사한 내용이랑 상반된 결과가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뭐 검사 한 분의 개인의 의견으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말 엄청난 그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그분들의 그 사업 현황이라든지 그 실제로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서 따와서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행정적인 어떤 제재를 하고 또 사법기관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그걸 다 인정했습니다. 3.3에서. 인정해서 과징금도 다 내고 10억 개에 가까운 과징금도 내고 그리고 시정 조치도 다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세무사회 내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제 기술의 발전이나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여러 가지 국민 편익을 위한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세청도 지금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필요 없이 국세청 스스로가 이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환급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세청과 함께 국민들이 이제 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같이 협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세무사들하고 그런 사업자들 정말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냐고 세무에 신경 쓸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이렇게 매칭을 잘 시켜줘서 아주 싼값에 네. 뭐 아니면 정말 저희가 재능기부나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중간에서 또 노력하고 있는 세무사분들의 어떠한 권위 향상이라든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조금 더 국민이 원하는 이 세금제도 혁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영역이 있던데요. 그 중에 한쪽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만 꼽아볼까요, 회장님? 네. 저희가 그 세무사의 사명이 뭐냐면요. 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그리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의무의 이행을 지원해준다. 네. 이렇게 이게 두 가지의 정말 중요한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네.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세법의 대부분을 위반을 합니다. 놀랍죠? 어저께 네. 이제 우리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정부에서 법을 만든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국회에서 만드는 세법이지만 네. 실제로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정부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정부는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시지만 외형적으로 보면은 세금을 거두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회 공동체가 운영되는 비용을 또 이렇게 나누게끔 한 게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정하게 내야 되고 또 많은 부담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적절하게 감안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세법을 실제로 입법을 하는 국회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이 세법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이제 그런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청원도 받고 정보도 이렇게 받으시지만 아무래도 세법은 너무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세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면 누가 국민을 지켜야 되느냐 예.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무사들이 국민과 기업들의 현장에 가까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세법의 문제점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세금,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또 징세기관이라든지 입법기관의 한계를 떠나서 저희가 직접 세법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세법들을 한번 만드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진짜 필요한 걸 해보자. 네. 사실은 뭐 그간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무사들의 사명, 납세자 권익 보호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끔 하려고 한다면 세금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납세자들이 정말 수긍할 수 없는 세금 제도라면 뭐 정말 역사적으로는 세금 불복 운동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정말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제도를 잘 만들고 또 세정해서 그 세금 제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네.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플랫폼 세무사회를 구축하겠다 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로써 조금 더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세무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세무사들 사업 현장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무 플랫폼을 맡고 제대로 된 전문가로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측면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가 예전에는 뭐 기장이나 하고 뭐 이렇게 신고들이나 해주는 이런 걸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것들 모든 정보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무사들이 세법 정보나 서비스를 하는 어떤 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세무사회는 회원들한테 뭐 회비도 받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정말 사업 현장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과 기업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표준화하고 고도화시켜주는 네. 게 저희의 당연한 임무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세무사들이 우리 국민과 기업한테 모든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기법들, 그 다음에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플랫폼 세무사회고요. 그걸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제는 이제 우리 세무사들이 그걸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서비스해 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 측면은 납세자들한테 지금 이제 세무 플랫폼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접근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게 맞는 건지 정말 개인정보 문제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은데 정말 전문가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계속 관리가 가능한 우리 세무사들이 네. 우리 아무리 작은 납세자 그리고 개인 납세자를 하더라도 모든 세금 문제를 다 세무사만 찾으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 세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플랫폼 세무사회를 통해서 네.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또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전에 이 마을세무사라고 제가 저희 이제 행복주민센터 이런 동주민센터를 보면은 걸려 있는 것도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거 회장님 아이디어시라면서요? 예. 예, 제가 세무사 회원단체인 네. 세무사 고시회장을 할 때 우리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나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또 그리고 이제 지방세 영역에서 우리 세무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세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지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결합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네. 생활세금들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또 어려움을 이제 불복 같은 것도 해소해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 제가 이제 마을세무사 제도를 한번 해보자. 네. 민간 거버넌스 제도로서 이제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 제안해서 한 1년 반 만에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전국에 한번 확산시켜서 예. 좋은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국의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시행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전국에서 1,500명의 네. 세무사들이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거를 이제 돈을 전혀 받지 않고요. 네. 무료로 예,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까지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추석 때 저희가 추석 장보기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활동도 하면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전통시장 전국의 전통시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장보기도 하고 세무상담도 하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활동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너무 큰 호응을 받아서 또 행안부에서도 같이 해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별로 1,500명의 세무사들이 다 함께해서 우리 국민과 시민들 또 상인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런 이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활동을 하려고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을 비롯해서 뭐 전국 한 1,500명 되는 한국 세무사의 분들이 열심히 좀 따뜻함을 선사하고 있는 것 같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내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리 세무사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목표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뭐 7월 달에 이제 회장이 돼가 한 6개월 정도 사실은 예열을 완료했습니다. 네. 모든 준비를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무사들의 사업 현장을 완벽하게 바꾸는 작업,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전문가로서, 유일한 정말 조세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세금 문제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무사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편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역할, 네, 국민의 세무사로서 정말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정말 풀타임으로 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들, 세무사들이 정말 이렇게까지도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네. 우리 국민과 사회와 국가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구나, 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회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들은 생각이 정말 혁신의 아이콘 이라고 하면 이런 분이겠구나. 그 에너지가 느끼는 인터뷰 시간이어서 저도 즐겁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일의 한국의 세무사 외해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